아우 피곤해.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. 오늘은 비빔면이다. 무릎 올리기 전에 깨알 자랑. 깨알 이렇게 하던데. 고요롱신 고요롱산 고월 용산 소홍주 3년 숙성 황주. 아 진짜 드럽게 구하기 힘들더라 진짜 이거. 근데 차이나타운에 있을 줄이야. 정말 멍청하게 생각했네. 빨래 소리 양해 부탁드릴게. 비빔면을 먹을 건데 비빔면이랑 잘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스팸이랑 비빔면이랑 먹을 건데 스팸을 티가가 먹겠습니다. 스팸 튀김을 안 드셔보신 분이 있을랑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튀겨먹고 제일 깜짝 놀란 게 스팸이랑 가지였어요. 가지는 거의 치즈가 되고 내가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통조림으로 된 푸아그라를 사왔는데 그걸 먹었을 때 내가 첫 느낌이 비싼 스팸이었거든요. 근데 튀기면 비싼 스팸 맛입니다. 그럼 시작을 해볼까? 숙취엔 열무김치지. 이번에 부전시장 갔다가 다 샀는데 같이 먹어야겠다. 꿀팁! 이 봉다리를 일락일락에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분들이 많단 말이지. 근데 아! 뭐하냐? 개시거리를 해버렸네. 더 밑에를 따서 이게 뭐야? 드리거스 더 사카에 스팸을 튀겨야 되니까 계란 젓가락 스팸. 저의 팁 눌러서 짜부를 시킨다. 공기가 딱 들어가면 등에 이렇게 등에 칼 꽂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못 잡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?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다 두 개만 해야겠다. 두 개만 세 개 일을 좀 쉬면서 할 수 있으면 내가 저런 빨래 돌리는 거랑 이거를 좀 동시에 안 할 텐데. 밀가루, 계란, 빵가루. 왜 이게 다 있나 싶겠지만 내가 좋아하니까.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어차피 이제 얘네들이 그 상온에서 뭐 냉장고 넣어도 되지만은 상온에 가는 친구들이라 가지고 괜찮거든 참. 근데 이거 하긴 튀김 자체가 하기가 힘든 게 그렇긴 하겠어. 밀, 계, 빵, 짜부 딱 시켜갖고 세팅. 밀, 계. 이게 밀가루를 잘 안 넣으시면 계란이 잘 안 먹어가지고 계 세팅했지? 이렇게 기다려. 자 이거를 보면은 기름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. 버려야 돼. 180도까지 올라왔지요. 180도 저는 그냥 집에서 쓰는 거니까 이게 하는데 업장에서는 이러면 안이 됩니다. 자 기다리라 하면 튀어가지고 비빔면도 만들어야지. 그리고 튀김 같은 거 하면은 기름이 참 골칫덩어리네. 다 하고 난 기름이 참 골칫덩어리인데 기름을 어떻게 버리냐면은 이게 막 버리면 안 돼요. 하수구에다 막 버리면 안 되거든요. 하수구가 막히거든요. 그래가지고 하수구에다가 버리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돼? 와 봐라 기름이 똥색이라 가지고 튀김도 똥색이 나오네. 아 똥튀김. 이제 이 아이의 생명은 오늘 스팸을 튀김으로써 끝이 난 것 같습니다. 잘 가. 나중에 장사하면 스팸 튀김도 팔아야지. 근데 깨끗한 기름이 하면은 정말 색깔이 좋은데 내 치우지 하나가 아직 다 먹고 치울 거라가 다 먹고 살자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요? 한국인은 김치 아니겠나? 그리고 저는 라면 원래 부수지 않는데 내가 이거는 두 개를 비빔면은
보통 두 개 아니겠습니까, 한 명당? 두 개를 하게 돼가지고 안 들어가서 부쌌어요. 선생님은 굉장히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인데. 와, 김치가 딱 좋은 김치, 할매 김치 맛이다. 근데 보세요, 우리는 이거랑 김치가 있네. 아, 그럼 안 되겠다. 원래 내가 그렇게 이런 거 잘 되는 거 없이 막 먹으면은 저는 미리 이렇게 구비를 좀 해둡니다. 참기름, 얼음 3개 비빕니다. 이상하게 얼음이 안 들어있으면 싫더라고. 그래도 집에서 좀 예쁜 그릇 찾아다가, 아까 전에 있던 그 남은 계란, 이게 또 버리면은 벌받거든. 일개빵이 돼있지만 살짝 구워가지고 계란 딱 이런거 집에 야채 구이한거 있으면 이거 좀 뿌려줘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김치, 김.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바다에서 나는 거, 김. 하지만 흔해 빠져서 소중한지 모르는 김. 맛있어요. 스팸 튀김이 기가 막히지. 근데 지금 생각이 드는 건데 한 개만 해도 될 뻔했다 이거. 스팸을 튀기면 그 짠 느낌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. 김밥김이네. 근데 이것도 가게 실장이 가르쳐줬거든. 실장님이 아, 딱 티가 줬는데 아, 맛있다. 근데 진짜 와,
젓갈 냄새가 그냥. 튀겨서 그런 건지 이렇게 퍽퍽 빼먹어도 부담이 없네 별로. 근데 맛있는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. 김치, 김, 스팸, 탄수화물. 맛없는 게 이상하지? 원래 이렇게 밥에다가 김을 딱 싸가지고 그 위에 스팸 딱 구운 거랑 김치 딱. 아, 기가 막힌다. 맛있군. 네. 약간 하면서 이거 먹으면서 뭐 다 먹어가지만 먹으면서 약간 집에 반찬 있는 거는 덜어 드세요. 우리 입에 묻었던 거 넣고 이러면은 빨리 가요.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곳으로. 웬만하면은 빨리 먹을 거 아니면은 바로 드세요. 그러니까 덜어 먹어요, 오래 먹어요.
아, 잘 먹었다. 후식이 후식. 부족한 거야, 후식으로. 여기가 너무 시끄럽지?